정현이 민호와 함께하는 회식이 참 기대가 된다. 뭘 둘이? 얘 귀찮은 씨 못 끼네요 지금. 전화 걸었거든요. 선배님 저 유심 꽂아가지고 전화가 안 됩니다. 진짜 나한테 혼나 준 거 있어. 다행이네. 그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건방이 하늘을 찔렀겠지. 아저씨 맞네. 팀플레이 했을 때 네가 최고 처음이었지. 네 최고 처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참 회식 고프로 담당 강민호입니다. 고참들은 회식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승환형과 김지혜 은혜 만남도 있을 거고 다들 어색어색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렛츠고. 제가 좀 지각했습니다. 고참들이 다 나와있네요. 자 오늘 친해지길 바래 고참 회식 어때? 오늘 네. 승환이 형 만나는 기분이 어때? 한 번도 만난 적 없지? 있습니다. 만난 적 있어? 네. 아 그래? 민호야 우리 친하게 잘 지내보자. 민호와 함께 하는 회식이 참 기대가 된다. 오늘 둘이 배터리 호흡했는데 둘이 합이 나이가 80. 이야 아, 솔직히 여기 두 명은 고참이 아닌데 새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삼성 매니저 제일 큰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니까 오늘 가서 인사 잘해? 예. 승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알지? 잘 안 웃어. 먼저 하겠습니다. 주장님 바이바이. 휴식일 전날 고참들의 회식. 저기 뒤에 누구야? 오. 최대혁 김재현. 최대혁 김재현 오래하고 잘해라. 네 성훈이. 네 성훈이가요 처음에 저한테 인사하는데 저는 좀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나이가 되게 굉장히 어린 줄 알고 뭐 많아봤자 40대 초반 이랬는데 아, 성훈아 몇 살이니? 이거 36입니다 이거. 뭐? 네가? 제가 키토하는데 요즘 안 힘들어? 많은 팬들이 궁금해. 키토하는데 이렇게 왜 그 쌀을 많이 먹냐고. 아니 키토 쌀 먹어야 돼. 탄수화물 지방이 섭취해. 섭취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쌀. 오늘은 저 샤브샤브에 마지막 국수를 비벼 먹겠지. 죽이 맛있던데. 김재현. 네. 착각하지 말고 빨리 인사해라. 지금. 아니 산식가 하지 마. 아까 안녕하십니까 했잖아. 팬들한테. 올해 몇 세 해볼 거야? 47세분 넘다고? 예 예. 뭐라고? 무슨 저희도 잘했습니다. 뭐라고?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많이 해. 그 음악에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린 말했어 고개 안 들기로. 창민이와 저와 지금 전화번호는 주고받았고 오늘 첫 번째 식사 자리이며 우리며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승환 형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등장할 때 이거 딱 하면은 승환이 이럴 거야 또. 아 뭐하냐? 우리의 끝판대장.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야마시로 샤브샤브 집을 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와 얘들아. 네, 오. 따라라라단. 우리의 끝판대장. 여러분 어? 제가 말했죠 이 반응이 똑같을 거라고. 뭐야 뭐한 건데. 뭐 해라 뭐. 야 오랜만에 와가지고. 자 빨리빨리 안 하냐? 수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합이 세이브 세 명의 만남.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세이브 만남. 아 뭐 인사했잖아. 뭐 처음 보는 거 같이 왜. 후배 경기부 후배. 경기부 후배. 야, 예. 이서울 이름 높은 아동원. 야 니네 고참 회식 하는 줄 알고 여기서 얻어먹으려고 다 자리 잡았지? 먼저 솔직히 말해. 여기는 저희 불펜 포수 저희 전력 분석팀 담당 우리 슈퍼투심 뷰캐넌의 통역이었던 찰리 정현이. 정현아 팬들은 너의 근황을 궁금해. 인사 한번 해줘. 반갑습니다. 그게 다야? 네. 성심 사이껏 해줘. 왜 피하는데? 성심 사이껏 해줘. 들어와 앞에 한번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중도하지 않으실 거죠? 네 끝까지 하려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희 제가 오늘 끝판대장 담당입니다. 누가 예, 옆에 있지만 머리 제가 오늘 볼 한번 잡아도 됩니까? 부자고 술 취하면 저 볼 만져요. 귀엽다면서. 자 지금 회식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왜 싫어? 여기 그것도 맛있잖아. 그 문어튀김 맛있어. 시켰어. 튀김 족발이었나? 제일아. 제일이 족발 좋아하더라. 작년부터 계속 시키더라고. 아 제일이 지금 키트하고 있거든요.
키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지금 살을 찢어버리는데 미리. 아니 족발은 콜라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처음 오는 분도 있겠네. 왜냐 거의 처음 나올 때다 처음입니다. 샤브샤브죠. 어, 다 샤브샤브. 조심해, 자욱이가 쪽에서 볼 만져. 아, 왜 그래? 부자하고 술 취하면 선배 볼 만져. 잠깐만, 다시. 아이고, 귀여워. 이러면서. 아까 택시에서 봤지? 택시에서 봤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형이 좋아해. 야, 팀을 위해서잖아. 최대주주. 많이 하자고. 야, 이제 고기 넣어서 샤브샤브 같이 건져 먹어, 야채랑. 선배, 한 점 하십시오. 먹어, 먹어. 카메라 한다고 되게 크게 만든다. 예? 아, 열심히 하죠. 야, 동현아, 이거 구운 거 먹어. 어, 좋아. 형님, 안녕하겠죠. 형민이는 먹는 것도 관리하냐? 예, 합니다. 아, 그래? 예. 계속? 한수한 번 먹어요? 먹을 때, 만들 때 안 먹어요. 여기 키토인이 또 계셨네. 야, 수성 때 나오는 좋다는데? 어, 걔가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에요. 약간 걔는 게임이 되는 약간 그런 거. 팀을 생각하는 저희 선배님들. 현민이가 지금 두 번째로 하냐? 제 팀이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 재윤이 형이 투수 중간이네요. 거의 나이가 고참 가기 전 중고참 중고참 서로 다섯 고참이야. 원래 약간 성능이 약간 그랬어. 서로 다섯 형이 8년 8살 차이야. 20개요. 어? 20개? 쟤는 이 가라구나. 우리 투수 중에 60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원표가 한 60개 됐나? 야, 너는 투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스타일이 아니면 적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장막 있는 데는 조금 해야 돼. 장막이 잡히면 조금. 왜? 지금 여기서 체력을 쓸 필요 없잖아요. 쓰는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땅에서 공을 지금 20개 던지 60개 던지 그 체력이 네. 그러면 뒤에 가서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두 달에 좀 피크 쏴야 되잖아요. 그때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체력을 세고해서 힘을 세고해서 15년지 가면은 그때 또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방금 진짜 좋았어. 나는 이게 반대라. 왜냐면 공 던지는 거의 체력은 다른 체력은 달라. 네. 공 던지는 체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아, 예. 힘을 쓰고 뭐 운동을 많이 했다 이거하고 달라.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체력은 달라. 왜? 내가 공을 힘을 어떻게 쓰냐 이거 사람은 다 선차원별이거든. 네가 말하는 공을 던지는 체력은 누구나 내 몸에 100% 써가지고 공을 던졌을 때 똑같은 기준하에 공을 몇 개 던지나지. 네. 그거는 나는 다 다르다는 기준이거든. 저는 시즌 때도 캐치볼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경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서 캐치볼을 할 때 바람이나 야구장에 이거를 체크를 하고 공을 던져요. 아니 그 사람 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 그 대표팀을 가잖아. 그러면 빠짐없이 캐치볼을 무조건 해. 바람 체크하고. 그냥 그런 게 결국엔 답이 없거든.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게 답인 거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그렇지. 강요한 게 제일 안 되는 거. 아, 자기 거 맞게 하는 게 제일. 강요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책임 네가 져라. 이게 제일 맞아. 그래서 나도 말을 아끼지만 네.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들릴까 봐. 선배님은 그렇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어떨 때는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일까 봐 말을 아끼게 되는 거. MG십니다. 뭐 MG야. 꼰대가 되기 싫은 거. 난 MG야. 네? 야, 넌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꼰대야. 아닙니다. 하루부터 M입니다. 어? 85년생부터 M입니다. 야, 진짜, 야 진짜. 너는 그거 진짜, 생각부터 진짜. 잘못했다. 근데 우리 MG야. 공감할 수 없어. 야,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는 자기주장이야. 공감대가 안 생겨. 그래. 정현아, 말 좀 해. 너 지금 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어. 정현이 형은 듣는 거 좋아하세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희가 말이 많은 거예요.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돼. 아껴야 돼. 근데 창민이 내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거든. 뭐 얘기를 하면 야구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고 네.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기초사를 하시는 거. 아 얘기를 많이 들었지. 전 이번에 양형한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야 번호 몇 번이야 해가지고 내가 전화 걸어줄게 전화 걸었거든요. 선배님 저 유심 꽂아가지고 전화가 안 됩니다. 진짜 약간 이상하네 이제. 병원은 쉬는 때 롯데 룸메이트 몇 년 차? 10년 차입니다. 나한테 홈런 친 적 있어? 없어? 네. 다행이네. 여 있네. 승환이 킬러. 어? 뭘 킬러? 하나 쳤어요. 하나. 아 이거. 아 난 데뷔 차타석이 승환이 형. 데뷔 차타석. 데뷔 차타석. 아니야 그냥 시즌 때. 그러니까 시즌 때.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너는 기억이 남지만 형은 기억이 남지. 와 이거 진짜 100억짜리 토크입니다. 근데 진짜. 반대로 한국 시리즈에서 제이리한테 홈런 맞은 게 나는 기억이 있지. 근데 그 중간에 그 제이리 형의 과정이 있었대요. 타자의 심정. 네, 심정이 있었대요. 수상 모르는 타자의 심정. 네. 뭔데? 한번 얘기해주면 안 돼요? 한번만. 소름 돋아요. 뭔데? 그 데뷔 첫 타석이었는데 삼진을 먹고 바로 2군을 내려갔어요. 딱 한 타석 나왔거든요. 스무 살 때. 그거 나 때문이야? 네.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한 타석만 딱 들어오죠. 그래서 2년 동안 많이 생각나. 일을 갈았네. 나는 2년 동안 다음에 근데, 만나면 아 진다. 내가 이긴다. 근데 그 공이 어땠다고? 근데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 내가 해줄게. 그렇게 치면 내가 홈런을 치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삼진 한번 먹고 그 다음 타석이 친 거야. 그죠. 힘이 왜 이걸 빼? 아 이 안에 너무 전 타석에 바로 복수를 한 게 아니고 아, 멀티 이닝 던지다 치지. 근데 이를 갈았는데 제리가 그 다음에 만났는데 볼이 더 좋아졌어. 아. 근데 홈런 치셨다? 알지 그 제리가 아 예 이 얘기 아니야. 제리가 우리한테 했던 말은 공이 떠서 공보다 두 개 위에 보고 스윙했대. 그냥 아 모르겠다고 쳤는데 그게 홈런 된 거래. 네, 그때 안타 쳤으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공방이 하늘을 찔렀겠지. 네. 정윤이 한마디 일본인이랑 얘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 정윤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 거 알지? 알아듣고 있지. 알아듣고 있지. 나는 모를 때 말 많아. 아니 이 백중현이 말 많아요. 얘가 이거 컨셉을 잡았다니까 지금. 약간 형 말 진짜 많아요. 약간 이 컨셉 잡는 버전이라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안 들어주면 삐지더. 들어줘야지. 이번에 그거 갔다 왔어? 싱가포르 갔다 왔어? 뭐 갔다 왔어? 내가 비시즌에 산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볼 거 안 좋은데 왜 산에 올라가냐고. 아? 그래. 아 원래 산 가는 게 있었어? 어디? 싱가포르에? 막 그렇죠. 아프리카 갈 때. 저희는 얘기했어. 이제 아프리카 가려고 백신처럼 몇 개 맞아야 갈 수 있대. 근데 그만에 자기 죽어버렸대. 유튜브 컨텐츠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들의 퀴즈. 제주도 방언 맞추기. 제주도 방언. 너도 잘 모르잖아. 근데 전 진짜 얼마나 다 알아. 근데 진짜 완전 할머니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데 막 드라마에서 나온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멍 동행 어떻게 할 거? 근데 그게 근데 심각한데 왔죠? 이거 있잖아. 완? 완? 어디 갔다 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지. 부모님은 아직까지 살고 계시고. 아 진짜 욕 맞다. 욕 맞죠.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지금 야구에서. 아?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여기서 우승해본 사람이 누구야? 재윤이. 재윤이 형 그리고 선배님 병현이 형. 야 그 짝퉁이도 좋아. NC 다. 아 NC에서. NC. 오 우승자 여기. 두 개. 아 몇 개? 반지 몇 개야? 몇 개? 반지. 건방 살발. 반지 세 개. 세 개. 세 개. 근데 하나. 예. 근데 사실 재윤이 하나. 저 하나입니다. 하나. 자욱이는 없고. 네 저는 뭐 민호 없고 준우승 반지 하나 있습니다. 민호는 여기서 조용해라. 민호 시리즈도 안 가봤구나. 저 한국 시리즈도 안 가봤어요. 한국 시리즈도 안 가봤어요? 야. 올림픽 금메달은 많은데. 야, 근데 뭐, 금메달이 많아 하나지. 이게 국가대 금메달. 형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래. 근데 저희 또 라파 가을 야구 첫 번째는 또 제일 형 몫이 컸잖아요. 그 다른 팀 우승하는 거보다 삼나더라고. 무조건 오늘 우승해야지. 배 아파. 집에 전부 다 삼성 가전제품 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아. 자욱이 핸드폰 케이스 약간 그 우리 부모님 그거 아니냐? 우리 아빠 거. 와. 진짜 이거. 어?
야, 카드 주행, 카드 있고. 형 주행 뭔지 알아요? 여기가 지금 벌어졌어. 형 이게 그 보리고개 에디션이라고. 보리고개 에디션 뭔데? 네, 이게 찢었잖아. 어.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전에는 개개인이 잘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개인도 잘하고 이것까지 뭉치면 한번 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 한번 하고. 수환이 형, 저는 이제 몇 년 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문제죠. 형은 그래도 반지 몇 개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번씩 올라가잖아. 야, 얼굴 내가 봤을 때 노릇게. 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제일 큰 무대 한번 가보자, 진짜. 냄새는 맡아봤어. 난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어. 어떤 냄새인지. 며칠 냄새 있어, 며칠 냄새. 위험한 게, 야, 만약에 우승하잖아? 나 울어. 야, 평생 간다. 울어. 아, 해봤나, 이거. 제일아. 예? 우승하면 어때? 좋죠. 근데 말로 설명해도 잘 못하시니까. 야, 여기 정현이가 있었네. 정현아, 딸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줘. 아빠는 잘했다. 어? 아빠는 잘했다. 아빠, 와, 한번 해주자. 아빠는 잘했다. 이거 한번 해줘. 누구? 티에. 얘는 맨날 하잖아. 사랑해. 아. 하이. 이현이, 이준이. 강 가면 왜 하고 있냐? 나? 강 가면. 강 가면? 강 가면. 네가 가면이지. 제주도에서 나? 이런 인재가 나온다. 자, 이제 회식의 맛바지. 이제 오승환이 1년에 두 번 요리하는 오키나와 샤브샤브에 죽 만드는 시간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생남. 이거 그거 되잖아요, 그거. 얼굴 따라가는 거. 어? 얼굴 따라가는 거. 몰라. 할 줄 몰라. 미안하다. 됐어. 됐어? 역시 정현이. 승환이 형이 요리하는 샤브샤브 죽. 한 좀만 놔줘. 어. 어디 가서 오승은 요리 먹어볼래? 청민 안 먹어봐라. 아, 이건 요리가 아니지. 그냥. 야. 이거 괜찮네. 완벽. 진짜 완벽. 이제 위에다가. 응. 좋겠습니다. 딱 우리 입맛이야. 맞지? 딱 우리 입맛이야. 제일아, 키토 한다며, 키토. 여러분, 키토하는 제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현아, 진짜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 정현이가 하는 말은 진짜다. 제일아, 안 먹어볼래? 진짜 맛있는데? 제일 맛있어. 그래서 이제 뭐, 단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죽게 자는 게 좋아. 사랑해요. 죽게 자는 게 좋아.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때문에. 팬 여러분, 사랑해요. 아, 단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호텔 관련돼서. 아, 솔직하게. 단장님, 사랑해요. 나이 든 사람은 딱 하고 있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반대 머리가 안 될까? 근데, 카풍 안 쓰는데 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하지 않아. 야.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다 했거든요. 형도 사랑합니다 해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을 해줘. 정현이 형은 사랑합니다를 한 사람에게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정현아 감사합니다 뱀해줘. 감사합니다. 옳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환이 형, 사랑합니다. 그만해. 오.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성훈아, 예? 사랑합니다. 둘이 같이 해, 둘이 같이. 이것도 옛날 거잖아. 이거 말고 또 있잖아. 하나, 둘, 셋. 또 있어. 이거 말고. 니들 같이. 아, 역시 그래. 하나, 둘, 셋. 이거. 야, 내 건 또 빼! 아, 자, 다시. 이걸로 해요. 승환이 형. 이걸로 해요. 승환이 형, 사랑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참 회식을 마무리 짓고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농담도 많이 하지만 정말 팀을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웠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이제 회식을 떠나서 야구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